처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먹자. 안타깝게도 먹을 게 있네요. 그러네요. 돈 굳었다고 좋아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기억났구나. 18살 생일 때 너 내가 사온 초밥 억지로 먹었다고 토하고 난리 났었잖아. 그랬었나? 그때 너 나한테 처음으로 아버지 얘기해줬었잖아. 아, 그날이었어? 아, 여기요. 초밥 한 판만 포장해주세요. 네. 재수, 잊어버렸어? 왜? 넌 늘 나보다 많이 기억하고 있었잖아. 그날은 네가 나한테 처음으로 널 보여준 날이란 말이야.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특별해진 날이라고. 내가 그날 얘기하고 있는데 넌... 에이미... 웬 포장? 량아 씨 주게? 보니 씨, 야근하고 있거든. 저녁 먹어야지. 재수 많이 컸다. 부하 직원 식사까지 챙기고. 전에 말했잖아. 직원으로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호기심이야. 이상하니까. 독특하니까 잠깐 끌리는 거라고. 내가 널 몰라? 안 풀리는 문제 3박 4일 붙잡고 있었던 오기. 그거야, 수호야. 나한테 왜 친구가 돼줬어? 싫다고 그랬는데도 계속 와서 두들겼잖아. 말했잖아, 궁금했다고. 꼬마 천재가 어떤 앤가에서 봤더니 낯선 곳에 떨어진 새끼우리처럼 겁에 잔뜩 질려있더라.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두니? 그게 사랑이었을까? 의심이야? 아니면 확인이야? 아니, 에이미는 알 것 같아서. 나한테 신분이 그런 사람이야. 가만 두지를 못하겠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